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갈 텐데요.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입니다. 실전 매매하고 있는데 지금 5승 1패 중입니다. 첫째 날 30만 9천원 수익, 그리고 5승 1패인데 1패가 좀 컸습니다. 비중 조절 좀 못해가지고요. 먹은 거 많이 토해냈어요. 그래서 66만원, 그리고 30만원 하면 한 96만원 정도 수익 나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일단 승을 50만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된 매매 하는데 주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자 이게 뭐 하는 건데 싶을 텐데요. 선물인데요 여러분들, 뭐 선물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 나 이거 그냥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봉 매매를 여러분들께 트레이닝 같이 좀 하기 위해서 저도 실전 매매를 하면서 같이 지금 펴놓은 거거든요. 선물 말 그대로 현물보다 앞서서 거래하는 건데, 만기일 때, 그러니까 만기일이 존재한다, 그거 정도 차이 있고, 우리가 주식에서 있는 공매도, 매도 먼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매수해서 청산할 수 있다, 이 정도 차이 있지 나머지 매매는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출석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닥터케이 오늘 또 새롭게 모신 분들도 계신데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항상 승부의 세계에서는 패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할 만한 패배, 원칙을 지키면서 패배한 것은 인정이 되는 것인데, 실수 내지는 원칙이 위배된 것으로 패배하면 안되겠다, 그런 마음 다시 다지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1봉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30분봉, 5분봉, 1분봉인데 왜 이렇게 분봉으로 이렇게 나눠놨냐, 1봉은 하루의 봉의 형태는 나와있는데 안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잡아 나가려면 분봉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봉 매매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30분봉 상에 보면 야 너무 지저분하네 이거, 그죠? 지저분하다기보다 지지장에 다 표시를 해놔서 그래요, 그죠? 일단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락 추세 접어들었고요. 일봉에서도 보면 20일 깨고 내려갔잖아요. 이런 모습 너무 안 좋다 그러죠. 보통 여기를 지지 못하면 안 돼요. 자, 60일에 지지를 받는 권력이고, 전일 음봉이 컸고 밀리느냐 아니면 지지해서 좀 반등 시도 넣느냐, 그 기로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깨지면 안 되는 권력이 깨졌기 때문에 53달러가 강한 저항권이 예상됩니다. 일단 표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53달러인가. 그리고 여기 저점은 52달러 권력이 지지다. 그러면 여기 52와 53 사이에서 1달러 권역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위에 또 보면 52.65달러, 그러니까 30분봉상에 볼린저 밴드 상단과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에 저항받을 수 있는 권역이 위에 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처음 한 30분 정도는 이 추세 판단이라든지 지금 이 시장, 오일 시장에서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초반에 좀 봐야 돼요.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오래 내지는 무리하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지장이 일단 위치되고 있습니다. 더 세분화가 되는 것이죠. 여기를 지지해야 되고, 그렇죠?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막 돌려내는 시도가 있는데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강하게 갔어야 되는데 깨졌어요. 그럼 별로입니다. 일단 상승 전환 실패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여기 뭐? JJ야 여기 뭐? 여기 넥라인 깨졌어요.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또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라인들이 다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는 이렇게 꼽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추세선도 꼽을 수 있고요. 대략 여기 정도의 지지저항권을 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단기적으로 1분봉에서 이제 추세를 돌려내고 있어요. 5분봉에서도 보면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다가 실패하고 이제 반등권력이 있습니다. 여기 20, 60, 120다 어느 정도 돌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눈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하루 종일 모니터 봤더니 눈에 안약 좀 넣고 시작하더라죠. 눈 따가워. 자, 이제 대략적인 추세 봤고요.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올라가도 여기 저항권들이 지금 벌써 포진하고 있고요. 하방으로 때리기에는 단기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해요. 여기서 추세 꺼도 돼요. 여기 올라가면 위에 53달러 권역이 저항으로 보진하고 있고, 참 애매하네. 라이딩은 어디 갔지? 이 지지저항 추세 꺾는 것을 잘 한번 익혀 보십시오. 이게 닥터K 특기 중에 특기입니다. 여기 꺼놓은 선에서 잘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겁니다. 어떻게 높게 됐다? 이 매매를 엄청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대한 판단을 빨리빨리 해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JJ가 이야기하면 반대로 한번 해볼까? 농담이다, 농담. 위에서 밀렸어. 근데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 여기도 20일의 지지권이고, 야, 밑으로 쳐지면 안 되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매수 들어갑니다. 손절 걸어요. 하방으로는 무조건 손절 걸어야 돼. 밑으로 푹 빼기 때문에 20틱 손절 겁니다. 20만 손절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깨지면 그냥 손절입니다. 좀 빠른 배팅을 했습니다. 좀 빠르게 했어요. 자, 이걸 그냥 믿었습니다. 이 추세선, 그러니까 추세선이 아니라 이평선들 밑에 다 받쳐놓고 장대 양봉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하나 더 추가 올라가니까.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57 54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가져갈게. 그냥 대놓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권역 정도 가면 손절이에요. 손절 여기 깨고 내려가면 25틱을 올립니다.
왜? 지금 4호인데 숨을 튀게 버리면 여기 지지권이잖아요. 요거 깨고 내려가면 손절할게요. 그런 식으로 손절 라인도 정하는 게 좋다. 무조건적인 손절보다는. 자, 지금 계신 분들은 제법 많이 보셨잖아, 그죠? 촌매매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10시 다 됐죠. 제법 바다닥 그릴 시간입니다. 자, 저는 뭐 손절 당하든 플러스 나든 얼음 담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처지네요.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제이제이야, 오늘 와이프는 어디 갔냐? 오늘 공부하네, 와이프는? 계속 공부하고 있다. 공부했으면 댓글 남겨야지. 댓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병이야. 이해가 안 가서. 권력인데, 하자마자 깨지겠는데, 이거. 오케이. 야, 같이 주식하는 게 얼마나 좋냐. 응? 퍽이다, 퍽, 그것도. 옆에서 못하게 막 말려봐봐. 그것도 얼마나 스트레스냐, 그것도. 최근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적당히 좀 내비두는 것도 답이에요. 뭔가 하면 너무 파다닥거리는 거에 전부 반응하면요 털리기가 너무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손절라인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매도도 미리 걸어놨고요. 어차피 간단해요.
가는 거 아니면 잃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유리한 자리가 어딘가를 알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과단성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경험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한 번은 안 돼요. 좀 시원찮네. 불렀어. 손절 당하기 일보 직전이네. 이야 참 대박 깨졌네. 야, 옆에 탭 잠깐 봤더니 웬냐 박살이 나가있네. 이야 주로 보는게 5분봉 이게 5분봉 여기 30분봉 1분봉 1봉 이거 여기가 지켜내면 그나마 다행이고 뭐 지키면 그냥 손절입니다. 여기 손절 걸어놨어. 시작하자마자 오지게 깨지게 생겼네 잘못하면. 여기가 볼린저 밴드거든. 그리고 추세선 올라오는 자리거든. 그래서 그나마 여기 좀 지지하긴 하는데 여기 안 깨졌어야 되는데 올라가 타야 되는데 싫어요. 어떤 새끼가 두 명이 꼽았어. 왜? 회원들 아끼는 마음이 배알이 꼴리냐? 어이구. 마음 쓰는 거 하고는 아이 민행아 이렇게 땡기잖아? 내가 이길 가능성 높아진다. 무슨 말인지 아냐?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냐? 밑으로 박살나야 되거든? 잽싸게 들어올리잖아. 그러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 이제 높아지는데 아직까지 멀었지. 이제 본전도 안 왔으니까 단기 박스권일 가능성 좀 있겠네. 불안해. 그냥 영화 감상하듯이 지켜볼랍니다. 손절 걸어놨거든요. 깨지면 50 깨지는 겁니다. 벌면 50 버는 자리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까졌다 올라오면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청산해 나갈 겁니다. 윗골이 달면 조금 더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지나간 약인데 오늘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매매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하면서 분봉 매매 강의에 더 집중하도록 할게요. 비중 많이 실어버리면 저도 되게 좀 쫄이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계약 정도로 적당하니 나중에 보고 최대 네 계약 정도만 하지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이평선 혼조 막 다 섞여 있잖아. 장기, 중장기 막 섞여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뒤엉켜 있어. 박스권이란 겁니다. 박스권. 그죠? 박스권, 단기 박스권. 요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자. 아까 대충 끊다 보니까 조금 안 정확할 수 있어. 요렇게 끊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 그죠? 예스, 올라가자.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내가 이길 가능성 있어요. 내가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손절하니까 올라가냐? 씨. 쉽게 말하면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 중에 짧게 끊었어요. 하나를. 그럼 만약에 올라가면 적당히 끊어내고 눌려주면 다시 상방으로 노릴 겁니다. 밑으로 처지면 그건 좀 다음 생각해보고요. 계속 나와. 큰일 났어. 남 방송하는데 들어가 손가락 밑으로 검색해도 뭐하는 새끼들이냐 도대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가능한 상방 위주로 볼게요. 상방 위주로. 야, 띄운다 이거 봐. 야, 미치겠다. 미네가 뭐? 요거 눈치채라고 요거. 야, 씨. 다행이다. 손절은 후회 안 해요. 미드 빠졌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위험 관리 한 겁니다. 올라가면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돼. 뭐 억울할 거 없어요. 민행이도 이거 제법 봤잖아. 이거 공부 되는 거야. 좀 어려워서 그렇지. 막 진짜 빠르게 움직이니까 좀 적응이 안 돼서 제법 봤잖아 지금. 웬만큼 눈에 들어올 거래 이제. 웬만큼. 닥터K 방에 선수치고 이거 안 해내 없으니까 이거 공부하면 많이 좋아진다 주식은. 눈에 다 들어와 진짜로 어느 정도. 올라가지. 13만원 깨졌으니까 만회하면 돼. 한방에 만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천만 깨지고 있다. 한 방에 천만 다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요.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만회가 되는데 한 방에 천만 다 만회하려면 잘 안 돼요, 그게. 자, 일단 상방이라는 건 안 틀렸어, 일단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맨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이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야, 정권에서 지금 밀리잖아. 막 중간에 흔들고 막 이래도 결국은 나중에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 하나 팔아먹은 것.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주고 삽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도 지지권이고 여기 일단 수도했기 때문에 올라타면 아까 까진 거 많이 하면 되거든요. 하나 더 쉽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다시 지지 회복. 강하게 양봉으로 아래 꼬리까지 합하면 제법 강하게 회복. 여기 지지할 가능성 있고 깨지면 할 수 없어요. 손절 걸려 있습니다. 안 깨지려고 하면 안 돼요. 깨지면 할 수 없다고 그냥 들어가야 돼요. 좀 아프긴 아프겠지만. 자, 이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민행아, 너 그게 뭐야? 3월 15일날 해운대 바람실겸해가 와. 이거 모의투자 같이 해보자. 응? 방도 두 개 잡아놨는데 그날 여성 선수가 레이첼이도 잘하면 올 가능성도 있고. 아, 금요일이니까 하루 휴가 내면 되잖아. 반찬해든지 해가지고 바닷가 구경도 한번 하고 매매도 하고 얼마나 좋아. 미친 듯이 한번 따라다녀봐. 미친 듯이 한번 따라다녀보라고. 영 똥손은 아니라는 걸 봤잖아 일단은. 똑똑하잖아. 조금만 열심히 하면 빨리 습득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올라간다. 예야. 우후. 잠깐만 까불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야 돼. 야, 이거 뚫으면 57까지 갈 수 있거든. 야, 일단 쫄아 사놔 던져.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이 저항권이 하나 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하나 좀 더 봅니다. 여기 좀 저항권이야. 이게 지금 붕 치고 가면 좋겠는데 비리비리하고 내려가면 또 썩 죽으니까, 분위기 썩 죽으니까 일단 분위기 좋게 가야 돼.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 박스권 맞아. 그러면 내려오면 또 매수할 거예요. 매도 안 합니다. 지금 현재는. 왜? 이평선들이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어느 정도 틀었기 때문에 여기 깨지고 튕겨 올라오고 다시 내려갈 때 매도 몰라도 여기는 지금 매수권역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라이딩 왔네 이제. 젊은 선수가 필요하다. 30대 젊은 피들이 닥터케이하고 같이 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해낼 수 있다는 거 안 보여줘. 그래, 와, 따라 댕겨. 회비는 있습니다. 방도 빌려야 되고 회비는 있는데 바로 옆에서 가르쳐주는데
생각해보면 회비가 별로 안 비쌀 거야 아마. 나 재석이라 해도 될까? 나보다 한 11살 작은 것 같은데. 그래, 빨리 친해지지. 재석아, 재석아 이러면서. 나 국수 엄청 좋아하는데. 대구에 국수 먹으러 가야 되겠네. 알았어. 이거 뭐 올라가기보다는 왜 볼린저 밴드가 순대가 이렇게 밑으로 쳐졌으면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내려오면 다시 매수할 거예요. 여기 오면 이거 그냥 매도 때려버릴까? 이거 박스권 보고 매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올라가면 손절할게요. 박스권일 가능성 좀 있거든요. 이건 짧게 매수 스크래핑.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맞을 정장 주문이 때는 접수됐습니다. 밑에 대놓지 말고 쫓아가. 너무 심하게 말고. 그거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밑에 이렇게 막 대놓는다고. 그거보다 방향이 맞잖아. 내가 잘했다는 거잖아. 약간 한두 틱더 주고 따라가도 된다고. 라이딩 알겠지? 그게 더 잘하는 거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거는 얄짤없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스캘핑 하겠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단기 박스권이라 일단 판단돼. 박스권 상단은 뭐 저항에서 뭐 매도, 지지에서 매수 일단 그거 적용한 거예요. 대박 밀리지? 딱 들어가면 성공. 잠깐만, 야좀 내려가자. 저게 체결이 돼야 내가 원활하게 오늘 풀려. 손절 걸어놨어요. 여기 손절 걸어놨기 때문에 올라갈 테면 올라가라 이거예요. 57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건 25틱 말고 20틱 할게. 20틱 하면 얼마야? 67이잖아. 67이면 여기 70? 25틱 해놓을게요. 70 여기 깨면 올라가면 그냥 손절입니다. 양양이는 뭐 하고 있을까? 이제 취직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면 막 준비할 것도 많겠다. 야, 좀 내려온 지 얼마 태도 안 해가 또 올라가니까 야, 정말 진짜 딸 같아. 우린 보통 사이가 아니야. 같이 죽을 뻔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와 진짜 오랫동안 안 잊혀질 것 같다. 교통사고 1박 2일 갔다가 강연회 갔다가 죽을 뻔했어. 내려오다가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가지고 야 아찔했어요. 고속도로에서 갓길 근처에 겨우 됐어. 겨우 빨리 눈치 못 챘으면 끝장났어 진짜. 둘이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한 2시간 넘게 벌벌벌 떨고 서 있었다. 야아 저게 좀 내려가려다가 왜 시원찮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 이게. 아 곤란한데 올라가면. 체결이 됐어야 되는데 골대 앞에서 딱 잡아졌어. 아, 이게 왜 체결 안 됐지? 아, 딱 체결돼요. 딱 퍼펙트하게 성공되는 건데. 아. 재석이는 성격이 되게 적극적인가 보지. 되게 마음에 들어 그거는. 보고요. 그때 봐서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아이씨, 근데 이게 또 손절당하겠다 이거. 아, 불안한데 이거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올리니까 한 팀만 더 올립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두 튀기 올라왔네. 이거 더 내려. 한꺼번에 내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미 여기까지 올라갈 것처럼 보이잖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어차피 다 승부입니다. 어차피 다 승부예요. 여기서 매수가 이게 올라가면 제가 지는 거고요. 잠깐 한번 흔들하면 그냥 제가 이기는 겁니다. 여기가 저항권이기 때문에 잠깐 흔들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냥 매도 한번 때렸는데 아 그게 아까 체질 딱 되면 아주 깔끔하게 딱 마무리되는 건데 참 애매하게 만들어놨네. 이번에 청산 되고 나면 상방 노릴 거예요. 잘 안 쳐지네.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딱 체결되고 딱 올라타는 거 딱 위로 딱 올라가면 딱만 올라탈 거예요. 딱 체결되고 나면 상방으로 올라탈 겁니다. 야 민행아 어째 매달 회사에서 시험이 있냐.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참. 야 짜증나게 하네 이거. 아. 하나만 더 올려야 되겠어. 안 되겠어. 뭐, 먹는 것보다 안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올라가려고 자꾸 빠져 간다 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손절했어요.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아. 안 쳐져요. 여기 탄탄하게 받치고 있고 여기 딱 체결되고 탁 그 다음에 바로 상방을 딱 노리면 되는데 에이. 매수 자, 주문이 뭐, 체결됐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안 깨졌으니까 됐어요. 이평선도 밑에 다 깔아놨어. 양봉으로 크게 말아올렸어. 요거는 이제 세부 테크닉 한번 부려볼래 했는데 실패입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걸어놨거든요. 여기 깨지면 손절입니다. 여기 푹 깨고 내려오면 손절입니다. 손절 걸어놨어요. 손절 걸어놓으면 마음이 좀 편해요. 올라가려고 빠짝빠짝 하고 있죠.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잽 크게 갈 수 있어. 70까지 갈 수 있어.
딱 이렇게 손절 벌써 두 번 했습니다. 덩치로 손절 세 번 하고도 플러스 나는 거 많이 봤죠. 손절을 해야 돼요. 사실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차마 그렇게 못하겠어. 주식할 때 말이죠. 주식할 때 예? 주식할 때 약간 깨는 것 같아서 던져 그리고 다시 올라타면 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정말로 던져 다시 사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잦은 대응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간다 이 가면 돼. 갈 것 같아. 손절 빨리 잘했지 병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예. 아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야 튕겨내오지 말고 안 돼. 올라가야 돼.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터졌거든. 터지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 볼린저 밴드가. 안 던져 이번에는. 70까지 들고 갈 거야. 여기까지 들고 갈 거야. 뭐 중간에 던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쫄이는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쫄이면 뭐 던지면 되지. 딴 거 없어요. 쫄이면 던지면 돼요. 올라가야 좀 영양가가 있는데 응? 장성 기가 막히지. 딱 끊었는데 딱 서지. 참 씨, 끊었어야 되는데. 아 짜증나. 이거 배우란 말이야. 이거 어디다가 딱 끊는가 배우란 말이야. 여기 매도 주문이 여기 체결됐습니다. 해놓은데 딱 이건 뭐 기본이겠지만 딱 끊은 데서 수덥수덥 한다니까. 이게 올라가지. 다 안 던진다고. 이번에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다니까. 땡큐지 뭐. 여기까지 가면 땡큐 하고 그냥 챙겨버리고 그냥 땡 할 거야. 그냥 피곤해. 피곤해. 57. 왜? 아까 이야기했어. 이거 팁이야, 팁. 고급 팁이야. 이렇게 됐다. 위로 터지면 위로 간다니까? 이거 볼린저 밴드 타고 올라가면 위로 간다니까? 쉽게 안 던져, 이번에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갈 거야.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주식 이론도 가르쳐주지 실제로 매매하는 거 보여주지.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그지? 퀄리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먹어서 퀄리티 있는 게 아니라 먹어서 퀄리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해준 사람이 없다니까. 주식 이론 다 가르쳐주고 실제로 하는 거 보여주고 올라가잖아. 예야 아씨 하나는 냅둘걸. 응? 70까지 간다 그랬잖아. 아씨 두 개만 끊을 건데 좀 아깝다. 일당 직전이다. 야 일당 직전 이건 들고 간다. 좀 더 일당 50입니다. 일당 50 할 거야. 일당 50 지금 일당 50만 딱 그만했어 거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밑으로 내려오면 또 살 거야. 밑으로 내려오면 또 매수할 거야. 매도 안 해. 아까 여기가 기가 막혔지. 바로 손절해버리잖아.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거 눈치를 잘 채야 된다니까. 이거 희말이 없는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렸다 내려오면 매수할 거야. 여기 5위 정도면 매수할 겁니다. 여기 5위. 여기 돌파하면서 올라갔거든. 더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 그냥 냅둘 거야. 포스코 잠깐 보자. 우리 병이가 또 물려있으니까 우리 병이도 이거 어?
VIP 아니야, VIP. 응? 이씨, 옆으로 좀 가라. 왜 안 가, 근데 이게? 에이씨. 아, 이거를, 아까, 응? 잘했는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빨리 던졌어, 사실은. 좀 들어갈 만 했는데, 70 간다 그랬잖아, 70. 바보야, 좀. 이번에 좀 거시기에. 절반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아, 짜증나. 이거 돌파하면 더 많이 가는데. 아. 안 봐. 병이 거 볼 거야. 그래야 보고 있으면 털려요. 틀리고 삽질해요. 이상한 데 들어가요. 병이야. 포스쿨 들어가 두들 맞으면 어떡하냐. 아, 나 못 살겠다, 진짜. 4.3을 두들 맞으면 어떡해. 너 1억 들어갔냐? 이야기해봐. 몰빵 들어갔지? 와. 빨리 얘기해봐. 혼 좀 나야 되겠다, 진짜. 본인이 보기에 뭘 잘못된 것 같아, 본인이 보기에. 본인이 보기에 뭘 잘못된 것 같아. 이야기 한번 해봐봐. 난 딱, 처음 딱 보자마자 잘못된 것 딱 하나 있다. 이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니까? 아, 못 들었다고? 네가 보기에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야씨, 날라간다 이거. 아, 제대로 들어갔는데. 손절 안 하지 않고 손절 잘했다고 그냥 위안하자. 이거 봐봐. 와, 아이고, 아이고, 이제 여기 손절 안 했으면 그냥 끝났어. 떡 됐어, 떡 됐어. 그냥 식신, 떡 실신, 강한 음봉. 그래, 아씨, 짜증나. 씨, 이거 때문에 난 안 좋아한다니까. 근데 어저께인가 들어갔다면서. 어저께 들어갔냐? 오늘 들어갔냐? 이런 걸 보고 들어가면 안 돼. 딱 하나,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걸 보고 들어가면 안 돼. 광은 운봉이라고 본인이 적었잖아. 여기까지 돌파한 건 좋았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옆으로 슬슬슬슬 기면서, 이런 식으로 슬슬슬 기면서 그 다음에 양봉 넘으면 들어가라 했는데, 음봉 연락이 떨어지는데 뭐하러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이날 들어갔냐? 여기 들어갔다고? 여기 들어갔다고? 이날 들어갔다고? 강한 음봉 끝부분에 여기 들어갔다고? 더 잘못했지. 더 잘못했다니까? 더 잘못했다니까? 음봉이 연락이 이리 떨어지는데 왜 들어가냐고? 음봉이 크면 누가 이겼다 했냐? 매도가 이겼다고? 여기서 매도 때린 애들이 여기까지 뺐는데 몇 프로? 4% 가까이 빠졌는데 완전 착각이라니까? 이런, 여기가 지지권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여기 있는 양봉을 갭 상승해가 올라가야 되는데 갭 상승해가 이 양봉을 다 말아내렸으면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라니까. 이 비슷한 게 있어. 얘가 삼성전기를 보면 딱 돼. 양봉 음봉의 기운 여기 뭐가 맞냐? 양봉은 한 찔끔 몇 개 되다. 음봉 열 몇 개 돼. 올라가냐고. 여기가 생각대로 님이 어떡할까요? 어떡하기는요? 여기 안 좋습니다. 던지세요. 잽싸게 던졌어. 그 다음에 작살났어. 보이냐? 이런 게 중요한 의미하는 바를 느낄 줄 알아야 돼. 야, 음봉이 기운이 세구나. 이런 음봉들 자꾸 떨어지네. 이제 힘 다 됐네. 이렇게 딱 판단해야 된다니까. 리바운드 한번 딱 나오고 끝이야 거의.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깨지잖아. 이 뭐? 넥라인 올라가니 튕겨 내려오잖아. 여기에서 딱 그랬다고. 이거 안 좋은데요? 앞에 음봉 1색이네요. 여기 지켜야 되는데 자꾸 흔들흔들하고 음봉이 주니까 안 좋습니다. 그냥 적당히 던지고 넣어줘. 네 하고 던지고 나니까 대박 까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 예이야. 듣고 계신 분들 7번 눌러라고요. 출석체크 합시다. 그게 다예요.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해내면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깨지면 되냐 안 되냐? 던져야지. 절반이라도 올라갔다 플러스까지 났었네. 그러면 오늘 빠지면, 야, 오늘 장도 안 좋은데 이걸 4% 다 두드려맞으면 좀 곤란하지. 장이 안 좋은데 밑으로 더 처진다. 잘못하면 밑으로 더 처지면 어떻게 되냐? 지금도 4.몇%인데 한 5%까지 꼈네. 장 때 한번 끝자락이면 더 밑에서 시작했으니까 빠지면 이 장난 아니다. 건설이 살아나면 철강도 갈 거라. 가는 건 좋은데 못 가겠다고 딱 양 은봉을 때리는데 그러다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현대제철도 내가 강하게 이야기 안 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 업종 자체가 그렇게 좋은 업종이 아니에요. 지금 철강이 미국하고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차라리 현대차는 그나마 좀 들고 갈만하다 싶어서 현대차를 들어갔는데, 이건 약간 밀릴 거 미리 각오하고 들어간 거야. 이거는 처음 살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도 직장인들이 많아가지고 파다닥 끓인 거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냥 적당한 시장 괜찮으니까 들어간 건데, 참 큰일이다. 이제 아,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었어 지금. 나한테 결정하게 만들었잖아 지금. 그러면 밑으로 빠지면, 와, 지금 밑으로 빠지면 손실 상당하거든. 야, 이건 씨 어디까지 날아가냐. 아, 짜증나. 제대로 잡고 진짜. 아, 쬐버 먹는데 44개 들어갔잖아. 4개면 지금 얼마야 지금. 씨, 100단이 넘어가는데. 아, 아유. 방법은 두 개야. 처지면 일단 끊었다가 여기 권역에서 반등 나오는 걸 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들고 가다가 여기 반등 나오는 걸 좀 버티내고. 근데 몰빵이냐 진짜로. 이야기해 봐봐 진짜로. 몰빵이 돈이 없잖아 지금. 돈이 없으면 뭐 방법이 없잖아. 쓸 수 있는 전략이 없잖아. 와, 여기까지 쳐지면 상당 손실인데 만원 더 빠지잖아. 만원이면 4% 더 빠지는 거잖아. 토탈 한 10% 빠지는 거네. 돈 천만 날아가는 거잖아 그냥. 야, 참. 몰빵 때리지 마. 진짜로. 몰빵 때리지 마. 그리고 비중 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비중 늘리고 몰빵 때리냐. 이건 씨 죽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아, 민행아 뭐라고? 요거. 요거에서 눈치챘다고 나는. 요거에서. 그리고 여기서 여기 끝까지 여기 손절 안 하려고 밀어버렸으면 그냥 끝장났다. 여러분들 손절 잘해야 돼. 병이야, 손절 잘해야 돼. 여기 깨지는 순간 휘청할 때 한 2-3%로 끊고 나왔었어야 돼. 5%씩 안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올라타고 다시 복수해도 되거든. 그게 안 쉬워서 그렇지 사실. 낮에 뭐 또 일한다고 또 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더 안전한 걸 골랐어야 되는데, 이거 은봉 없이 양봉에 샀다 해도 연락이 뭐라 했을 거다 아마. 여기 꼭대기 샀다 해도 뭐라 한다고. 그런데 은봉으로 내리 꼽히는데 샀다고? 왜? 여기서 잘 버티면 좋은데 밑으로 잘못하면 이 강에 뚫어서 좋긴 한데 눌릴 수 있거든. 그걸 예상을 미리, 이거 분석도 그렇게 했을걸. 이거 보면서 그 이야기 기억이 나. 당장은 여기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부담된다고. 올라가다 대본 밀리고 여기 사면 절대 안 되는 자리야 거의. 앞에 이게 모양이 얼마나 웃기냐. 안 되는 자리라니까. 안 되는 자리. 대본 밀리잖아 밑으로. 이게 정상이야 정상.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물 건너갔다야.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나 이야기해야 되겠다. 물 건너갔어요 저거. 안 해도 가만이야. 그냥 뭐 주말에 편안하게 그냥 또 가볍게 일당 했네. 얼마? 일당 얼마? JJ야 일당 얼마 했다고? 33만 원 했어. 뭐 안 해도 돼. 강의나 할래?
나중에 딱 기다리고 있다. 내려오면 한다. 내려오면 해. 함전도 같이 보자, 그러니까. 지금 JJ도 예비 후보잖아. 예비 후보잖아, 지금. 그지? 유료방. 그지? 예를 들면, 이 정도 상황 놔줬다든지, 진짜 마진으로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꼬리 단 정도, 이 정도 해줘야 인정해줄 만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딱, 이평선 때 양봉 딱날 때, 초반에 딱 사버리는 거야. 이거는, 이러면 이평선 이렇게 다 돌아오거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 내 기억이 나, 이거를. 버스클 본 기억이 나. 요새 거의 맨날 방송하잖아. 얼마나 방송 많이 했냐. 이렇게 돼야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왜? 여기에서 여기까지 목표치가 있으니까, 여기 정도에서 목표치 좀 딱, 아다리가 딱 떨어지잖아, 아다리가. 그지? 딱 떨어지잖아. 근데 어떻게 했다? 기다리는 거야, 일단. 내가 이날 올라탈 때도 들어가기도 좀 부담돼, 그러니까. 그때는 밑에 처지면 여기 이평선, 여기서 매수, 추가 매수 하겠다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 두세 번 들어가는 거, 3번 매수 기법. 그거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단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이래 딱 되면 하면 안 된다니까? 음봉이 다 말아내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절반 정도는 무조건 지지해야 돼. 뭐든 간에. 양봉의 절반은 지지해야 된다니까? 기준이 되는 양봉이라면. 근데 다 말아내렸는데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하다고. 그 다음에 이게 반등 나왔으면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밑으로 깨지면 안 된다고 딱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 이렇게 갭 하락에 빠지면 그냥 바로 던졌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지지할 수도 있겠지, 땡길 수도 있겠지. 까지의 이제 희망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음봉이 너무 크다. 아니야, 너 때문에 아니야. 내가 먼저 팔았는데, 뭐. 내가 팔았는데 중요한, 이거 완전 내려올 거거든. 이거 내려오면, 여기 패스할란데, 70 조금 부담돼. 여기 57 정도까지 딱 내려오면 여기 삽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도 안 때려. 매수만 할 거야. 추세 다 돌려냈는데, 뭐. 아휴, 병이야. 아휴. 좀 좋냐? 한전, 한전. 한전 어디 갔냐? 둘이 비슷하게 삽질을 하고 있어요, 진짜. 아휴, 진짜, 어? JJ, 너는 어디 들어갔냐? 여기서 들어갔다 했지. 지금, 약간 손실이겠네? 약간 손실? 얼마 샀는데 빨리 얘기해봐. 바빠. 일단 조금 더할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니까. 빨리 이야기해봐. 얼마 샀는지. 300원. 그럼 약간 플러스가? 300원 플러스가? 3,300, 33,300원? 병이보단 조금 나은 상황이야. 이거는 도치기 때문에 밑으로 처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한전. 추세가 그래도 우상향 아니야. 그래도. 우상향 하던 중에 박스권이거든. 오늘 그렇게 흔들리는데 딱 수도하고 있어. 아니다. 뭐가 아니야? 빨리빨리 이야기해봐. 그러면 바빠. 얻은 게 낫냐?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고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게 낫지 당연히. 33,900원. 그러니까 뭐 응? 두 번째 음봉에 샀지. 두 번째 음봉에 샀지. 첫 번째 음봉에 샀으면 그나마 크게 뭐라는 안할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거시기한데 첫 번째 음봉에 샀나? 두 번째 음봉에 샀나? 빨리빨리 남겨봐. 두 번째 음봉에 산것 같은데.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더안 좋다는 거잖아. 첫 번째 연봉이면 그나마 되게 잘한 건 아닌데 양봉이고 20일 지지하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땡길 줄 알았는데 못 땡기네요 하면 그래? 야, 근데 좀 거점 보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좀 제법 올랐거든. 휘청휘청하고 있어. 이렇게 잘안 깨고 가야 되는데 한번 휘청했다. 다시 여기 위가 가봐야 별로 먹을 거 없는데 이야기도 했을 거야. 두 번째는 더안 좋은 거지. 못 가고 자꾸 비리비리 하고 있으니까. 도지를 딱 됐어. 도지는 방향 전환을 나타낸다.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는 변곡을 나타낸다고. 그럼 오늘 상황을 대입을 해봤을 때 유추를 해보건대 오늘 그렇게 박살나는데 이게 그냥 아래 위로 그냥 아래 윗꼬리 달았다. 그러면 조금 한 55점 정도로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지. 왜? 이렇게 연봉으로 까져서 밑으로 까지는 게 정상이거든. 빠졌다. 잽싸게 들어올리네. 비교적 기관 외국인들이 사 오는 종목이거든. 특히 여기부터 외국인의 비중이 좀더 늘었거든. 여기 봐봐. 스무스하게 여기 임금부터 늘었단 말이지. 평균 단가 한 여기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정도의 매수니까. 그러니까 좀 사갈라 하는 모양, 좀 사가려는 모양이지. 오늘 외국인 3일 정도 여기에서 패긴 폈는데 딱 들어올리면 땡큐 땡큐 하면서 35,000원 정도로 만약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가면 적당히 들어가다 밀리기 시작하면 3분의 1, 3분의 1 던져. 이거는 단기 박스권이니 가능성도 상당했어. 3분의 1, 3분의 1 던지는데 올라가면 그건 땡큐. 알겠지? 거기까지. 밑으로 쳐지면 일단 늦었으니까 여기를 기다리면 얼마가 빠지는 거냐. 만원? 아니 천, 1700원 빠진 거잖아. 1700원 5% 깨지는 거네. 야, 여기 빠졌다가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쳐질 때 잽싸게 쳐지면 일단 비중 축소해 나가 일단. 그리고 비중 축소한 게 여기서 이렇게 아래꼬리 들러 올리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적당히 빠져나와. 거기까지. 아, 참, 진짜 아깝네. 아, 씨, 짜증나. 아, 그건 40틱이 날라갔어. 4, 46, 162. 160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건 다 먹는다 치와. 130은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한다고 빨리 던져가지고. 눈치를 제대로 깠는데, 올라갈 것 같은 눈치를. 야, 대본 올라갔는데. 아휴. 지나간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처지죠. 7057 여기 권역에 오면 반도 나오는 거 보고 매수도 갈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 많이 때리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역추세입니다. 이격이 크죠. 밑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그거 딱 기다렸다가 아래꼬리 달거나 양봉 딱 쓰면 따라 들어갑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여기서 매도 때리다가 잘못하면 여기 들어올리면 완전 좁이 돼요. 여기 딱 끊었는데 여긴 거딱 섰지. 야, 이거 끝내주지 않냐? 이런 게 끝내주는 거라고. 여기 딱 끊었는데 그래서 끊어온다고. 여기가 딱 수도바잖아. 단기 목표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추세 지지장성이라니까. 여기가 딱 수도바고. 아까도 어디냐? 그거 딱 수도반 자리 있잖아. 이런 걸 배우라고. 이런 걸나그 그게 빠른 시간 내 내지는 그게 정확도가 높게 타다다닥 되는 순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진짜예요. 괜히 확률 높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서 이런 하나하나의 봉에 여기서 내가 잽싸게 끊어버렸잖아요. 올라갈 것 같았어. 이 흐름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거를 차고 교감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먼저 첫 번째 힌트를 줬고 욕심 안 부리고 두번 손절했다. 두번 손절, 두번 손절하고도 먹을 수 있네. 이거 보여주고 싶다고 진짜로. 손절 많이 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까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손절 많이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보다 손절 안 해가 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확률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이번에 5번 눌러. 잘 안 누르는. 몇 명 누르는 건 봐야지. 14명 있는데.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요. 솔라무는 계시네. 솔라무님, 되게, 홍게 좋아해요? 정산에 홍게 되게 맛있는 데인데, 저 가면 그냥 특급 VIP로 진짜 맛있는 거 주는데. 다음에 한번 가요. 제가 사드릴게.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니까 포기가 좋아서. 야, JJ야, 너는 버텨. 그러니까. 손절을 잘 하는 것 같으면, 삽질만 하면 돼. 이제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거야. 손절은 네가 칼같이 한다고 네가 생각하면 내가 봐도 네가 손절이 좀 빨라. 손절 안 해도 되는데 막 손절하고 그랬더라고. 그게 안 쉽다. 자기 살을 도려내는 거거든. 안 쉬워. 이거 봐봐. 아까 풋 하방을 때리면 삐리삐리하다 푹 들어올리면 완전 좁이 되는 거거든. 안 들어가 봐. 사물에 먹으러 가. 그래요. 2월은 좀 바쁘다 그랬죠. 양산분 또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그 뭐야, 카페에 아이디가 양산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자. 손절은 네 마음대로 해. 살 때 내한테 물어보고 해. 오케이? 손절은 네 마음대로 하고, 손절 빨리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 없다니까. 사는 건 내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그러네. 그리고 수익 나는 것도 내한테 물어보고 해. 익절. 하나 방법이야. 뭐 오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배잖아. 본인 눈에 안 보이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다니까. 그거 이야기해 주려고 내가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수업 연애 가면서 딴 애는 손가락 밑으로 꼽는 애들 그런 생각 할 거야. 아이고 씨, 지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꼭 잘나야 선배입니까? 본인이 경험했던 거 먼저 선 아닙니까? 먼저 경험했던 거 알려줌으로 해서 후배들이 똑같은 삽질 안 하면 그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에서 확강 못 받았던 히딩크 이런 사람은 감독하면 안 되겠네? 그 사람 그냥 현역된 그냥 그만 했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죠? 여기서 멈춤 가장 좋거든? 근데 조금 부담돼. 고점 부위기 때문에. 여기 한번 더 쳐져주면 내가 확률이 더 높거든? 20일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거든? 여기서 수돗 당기면 한 개 정도 더 가볼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게 밀리면 여기 팍 아래 꼬리 달 때 딱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략이 미리미리 있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지선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지장 조금만 이따 갈게요. 지금 되게 중요한 타임입니다. 여기 다 이렇게 의미 있게 등락하는 구간들 있죠. 그게를 일단 끊는 겁니다. 그게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지장을, 여기도 돌파, 전고점 인근이거든요.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 돌파했으니까. 돌파할 때 강하게 했죠. 그럼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여기. 그래서 고민을 좀 합니다. 여기서 1차 매수도 하고, 여기 만약에 쳐지면 2차 매수 할까? 아니면 강하게 쳐지면 패스하고, 여기서 삐리삐리 땡기는 것 같으면 1차 매수, 밑에 쳐져도 한 번 더 매수, 여기서 들어가서 반등할 때 적당히 끊어놓는 전략.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쳐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전고점이라든지 전저점을 같이 연결합니다. 여기 고점 있잖아요. 희한하게 여기가 딱 선다니까. 이렇게 비교적 이런 오일이라든지 이런게 더 정석적으로 움직여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갖고 놀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왜? 돈질이 되거든. 돈 가지고 장난이 되는데 여기다가 돈 가지고 장난치다가 착살나요.
아랍의 왕자들, 홍콩의 큰 손들, 유럽, 미국의 형님들, 천지인데 돈 가지고 장난 못 쳐요. 아장나거든요. 힘으로, 오로지 힘이에요. 오로지 힘으로 딱 해가지고 이기는 애가 그쪽으로 갑니다. 지지와 저항이다. 전고점이나 전저점들 연결해보면 거기가 지지되는 권력이 유지가 되면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고요. 이탈되면 저항으로 바뀐다가 기본이고, 저항 받다가 돌파, 이렇게 돌파하면 여기가 지지된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딱 치는 거예요. 치는 겁니다. 추세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지지, 깼으면 여기 넥라인 올라가다가 바로 튕겨 내려오죠. 근데 여기까지 나중에 여기 딱 가가 딱 멈춥니다. 이게 매직 아닙니까? 매직이에요,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잘 꺼지고 확률 높게 딱딱딱 꺼진 다음에 그거 믿어버리면 됩니다. 저는 저 추세 지지장이 적어도 70% 이상 맞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확률로. 그럼 지지에서 하고 저항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걸 뚫고 아니면 이탈하는 건 30% 정도니까 30%는 손절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맞는 거는 잘 끌고 가야 되고, 오늘 아까 좀 아쉬워요. 잘 많이 못 끌고 가가지고. 이거 뭐 팁3예요. 거의 팁3. 음봉까지는 아닌데 올라가다 밀리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잘 들고 왔다면 여기부터 슬슬 끊기 시작해야 돼. 팁4, 팁5 다 있잖아요. 팁3, 4, 5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갈 만큼 갔고, 그죠? 윗골에 시실 달아서 하면 던지는 게 팁4입니다.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 더더욱 던져야 되고, 팁5. 그러면서 5일선 깼잖아요. 팁3입니다. 던져야 되는 겁니다. 차익 실현. 여기를 못 넘어가면 밑으로 한번 툭 쳐집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 기다렸다가 매수할 거예요. 그러면 선을 또 껐습니다. 어떻게? 못 넘어간 전고점 여기. 여기가 저항 받는다. 이렇게 미리 딱 꺼놓는 겁니다. 윗꼬리가 많거나 아랫꼬리가 많으면 중간 지점 정도 끊는 겁니다. 바로 못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밑에 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대번에 들어올리면서 푹푹푹 치고 가야 돼요. 근데 좀 스트레이트를 좀 올랐거든요. 부담되니까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기에는 여기를 또 너무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여기 부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휴, 그만할까? 주말을 그냥 즐겁게 보내게. 50 안 벌면 어때? 이제야 그만할까? 33만원 가지고 내일 깨나 먹으러 갈까? 응? 너 이거 배워봐. 유료 회원 신청해놨지? 공부해봐, 열심히. 그리고 오라는데 딱딱 와. 와서 배워봐, 목숨 걸고. 응? 쉽진 않은데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될 것도 없어. 안 되는 게 어딨냐. 안 쉬워. 그 대신에 안 쉽다고. 근데 해내기 시작해봐. 하루에 10만원 벌면 200이다. 낮에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안에 10만원 버는 거는 할 수 있거든. 네 월급에 플러스 200 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냐. 어? 민행아 좋겠지. 안 그래도 많이 버는데. 민행이 낮추자. 그럼 100만 벌자. 100. 5만원씩 벌면 100만원이다. 밑으로 쳐진다 이거. 얼마나 좋아. 100 가지고. 응? 백화점도 다니고. 응? 근데 안 쉽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안 쉬워. 모든 게 다 접목이 돼야 돼. 어려워, 사실은. 훈련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빠른 속도가 되기까지 그냥 한 번에 됐겠냐. 이걸 몇 년인 줄 알아, 이거를? 사실, 두세 계약, 네 계약은 크게 안 쪼려. 네 계약은 좀 쪼리더라, 솔직히 요새.
요새 저 쫄리는데 두 개는 아무 느낌도 없어 솔직히. 솔직히 말해. 그게 자기 비중이야 솔직히 말해. 내 어저께 언제야 그날 100만 깨지는 날 네 계약하고 막 10계약 했거든. 10계약. 와. 구달리들 안 돼. 안 돼. 빠지잖아. 이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 야, 세게 빠지지? 세게 빠지면 일단 패스. 세게 빠진 패스. 여기까지 기다리는 거야. 수도발로 빠락빠락하네. 어쩔까? 어쩔까?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내가 추가한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다 배우러 오라고. 3월 15일 날 금요일 날 다 연차 내고 다 오라고. 1박 2일 같이 미쳐보자고. 같이 금요일 1박 2일 3월 15일 날 하나 콘도 잡아놨어. 두 개 방 올라간다. 야, 씨 사자마자 가잖아. 어? 여기서 꺾이면 안 돼. 여기까지 가야 돼. 내가 영양가에서 구상까지 가야 20튀기거든. 40만원이야 40만 플러스 하느냐 마느냐. 야, 이거 올라갈 가능성 있어. 왜? 여기 있는 애들이 밑으로 하방에 때렸다가 여기서 하방 때린 애들이 손절 나올 수도 있는데.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 올라가야 돼. 이거는 손절 풉니다 일단. 왜냐면 추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 빠져나올 거예요. 3번 기법으로. 여기서 첫 번째 들어가고 여기서 산다 그랬어요. 쳐져도 손절 라인 팅 하고 올라가면 안 돼. 잘 못 들었다고? 하나콘도 다음 달 3월 15일 날 금토 방 두 개 잡아놨다고. 해운대 보이는 크루드오일 모의 투자 내진 실전 투자 할 거예요. 선수들 앞에서 딱 하는 거 옆에서 딱 체크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한 거 옆에서 보면서 이야기해 줄 거라고. 자, 여기 대놔. 여기 대놔.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서. 노트북 있어야지. 하나 사. 투자도 좀 해야지. 집에 컴퓨터도 좀 세팅 좀 하고. 본인이 못하겠으면 부인한테 좀 해달라 그러고. 나도 지금 컴퓨터 두 대 살 겁니다. 컴퓨터 두 대 살 거라고요. 왜?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놓치게 하기 싫어서. 대우조선의 양 때문에 내가 진짜 짜증이 너무 많이 났어. 위에서 그냥 끊어 이랬으면 그냥 퍼펙트하게 끝장나는 걸 갖다가, 아 그거 너무 안일하게 마음먹고 있다가 그거 놓쳐가지고 내가 눈물 흘렸다니까. 진짜로 억울하기도 하고 확 짜증도 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퍼펙트하고 맞췄는데 아 거기서 왜 그랬을까 막 등등등등 진짜 눈물이 조금 나오더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마당이니까 나도 투자한다고. 시간 투자 엔드 비용도 투자한다고.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옆에 화면에 다 펴놓을 거야. 이야기했던 종목들 이런 거 잠깐 돌려가 보면 되긴 한데 눈에서 놓쳐. 그러면 괜히 컴퓨터 막 모니터 여섯 개 있고 안 그렇다. 다 이유 있어. 한 번에 딱 눈 돌리면 다 봐줘야 돼. 내가 그러잖아. 잠깐만 한 번만 보고 이러잖아. 컴퓨터 대수가 모지라서 그런 거야 지금. 지금 솔라무님은 모니터 3개잖아요. 제가 옛날에 4개 가지고 했거든요. 올라간다이! 구상까지 가 이거는. 아 일단 하나 던져. 아씨 잠깐만. 오 체결 안 됐어. 제수? 쫄지 말자. 왜 그래 쫄냐? 돌파했잖아. 쫄지 마, 쫄지 마. 우후! 예야!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체결됐고. 하나 더 끌고 갑니다. 뭐 하나 보여드릴까? 트레일링 스탑 여기 딱 걸어놓으면 80까지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60만원이다. 60만원이야. 일당했어. 예이야! 말로만 안하고 보여드린다고. 말로만 안하고 던지는 거 빠지네. 이야 잘했어. 욕심 안 부리고. 끝난 거 아니야. 70 또 때릴 거야. 또 살 거야. 또 사고 팔고 팬 놈만 팬다. 주식계의 마동석. 예이야. 암탁트 K야. 팬 놈만 팬다고. 이러니까 주식할 때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까? 다 보이는데. 던져. 다시 밑에 오면 사. 올라가면 또 던지고 내려오면 또 사. 사고 팔고 하라고 이야기하잖아. 레이첼이가 왜 조용할까? 레이첼이가 지금 밥 차려주러 갔나? 하니 꼬꼬야 혹시 보고 있냐? 어? 있으면 나와라 빨리. 아씨 죽인다. 아까 못 먹은 거 복수했어. 앉아. 가는데 따라갈까? 따라간다. 하나.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까져도 어쩔 수 없어. 하나만 딱 할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 있어 이거. 전고점 돌파요. 어? 까지면 어쩔 수 없어. 아이씨 토해내는데 까지면. 전고점 돌파요. 아 더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쫄아가지고. 아 올라간다. 아이. 전고점 돌파형 붕 간다고. 여기 대놓을까? 8? 아이씨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지네. 아. 까질 때 몇 개 들고 있다? 까질 때 몇 개 들고 있다? 한 개 들고 있어. 쉽게 추가 안 해. 쉽게 추가 안 한다고.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입에 컵 넘기고. 에이, 욕심냈다. 한 개 들고 까지니까 데미지 있다 없다? 별로 데미지도 없네. 그냥 타이밍 넣으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야, 무슨 말인지 아냐? 두 개 가지고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올라갈 것 같잖아. 한 개 해보는 거야. 올라가면 땡큐고 내려가면 그냥 적당히 들고 있다가 손절하든지 아니면 여기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고 해가지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야. 이거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지금. 몰빵 때리면 안 된다 이거지. 몇 번에 걸쳐서 몰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다 질렀다 1번. 아니야 한 두세 번 나눠서 질렀다 2번. 한 번에 다 질렀으면 진짜 혼날 줄 알아 진짜. 한 번에 다 질르진 않았다. 한 번에 다 안 질러도 뭐 그 인근이잖아. 그 인근에 지른 건 별로 의미 없다니까. 맞지? 그 인근에서 나눠서 샀다 아니면 뭐 좀 빠지는데 더 추가했다 빠지는데 추가하면 별로야. 아까 운봉이 이만큼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분봉이 까지고 있었을 거거든. 손절할까? 여기 80 정도면 하나 더 정도 추가해보고 70까지 밀리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가 적당히 빠져나오든지 할게요.
손절해버릴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밑으로 확 쳐지면 버는 거 다 토해내거든. 그냥 하나가 적당히 있다 그냥 손절하는 방향으로 할게. 괜히 틀리기 싫어요. 종가매매 완벽하게 틀렸지. 종가매매는 양봉 설 때 하는 게 좋아. 양봉이 그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니까. 여기 뭐야, 잘 봐봐. 양봉 도치 양봉 양봉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 음봉은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 당연한 거라니까 그게. 근데 여기서 양봉 다음에 음봉을 때려박는데 그러다가 사니까 밑으로 처지지. 음봉 때 종가 매매하면 안 돼요 거의. 특별한 케이스 빼고. 아이고, 야, 사놓고 이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네. 밤에 하나도 안 쪼여. 한 개 들고 있으니까 진짜 마음 편하다. 야, 한 개 해야 되겠다, 한 개. 근데 잘 못 넘어가네. 뭐? 라운드 넘버 빵빵 돼 있는 거 이거 잘 지지장 역할 많이 해요. 빵빵 무슨 말인지 알죠? 53점 빵빵 이런거 지지장 역할 많이 합니다. 여기 인근 가가지고 지금 잘 못 넘어가네. 던지버리든지 해야되겠다.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이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손절했습니다 그냥. 하, 내일 쉬는 날이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한 12시까지 정도만 해볼게요. 여기 내려오면 다시 삽니다. 올라간 거 그냥 패스. 까지기 싫어요.
아까 손절했잖아. 다시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지면 이번에는 뭐 손절을 하든 아니면 다시 리바운드 나올 때 한번 더 들어가 보든, 손절을 한번 더 넣으면 그냥 먹은 거 토하고 그냥 끝내든지 할게요. 여기 말아 올리면 대우조선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 양봉 두 개, 음봉 두 개니까 아까 음봉 하나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 여기까지 올라가거든. 그거 노리고 들어갔는데 여기 저항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강하게 돌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표치 다시 나올 수 있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한 38이 밖에 안 돼. 볼까? 피보나치 여기 봐봐. 딱 이제 38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지? 38이 맞네. 38이 그러니까 딱 눈을 보면 대충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지 강하게 가고 적당히 지지할 만큼 좋은 케이스로 지지했으니까 들어갔는데 빠진다 야. 근데 욕심냈나? 고점 부위인데 아까 지지저항 끊는 거 궁금하다 했잖아요. 이렇게 끄면 되는 거예요. 밑에 쳐진다. 아니. 아 이번 잘해야 되는데 비교적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권에 수도받는 경우 많아요. 박스권 막 그리다가 좀 까지도 까져요. 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도 막 돌파 시도 나왔기 때문에 청산 물량들 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오면 다시 매수하려는 애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먹은 거 다 토하는데, 그러면. 70에서 추가할게요. 70에서 물량 실어가지고 좀 한번 반등 넣은 거 한번 노려보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세게 밀리면 그것도 곤란한데. 60 먹었을 텐데 수도 갈 거야. 음봉이 너무 세게 밀린다. 여기 지지권이거든. 지지한다 밀린다. 세게 밀린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지지권이거든. 일단 막 싼 거 아니에요. 여기 지지권이잖아. 비교적 성공해야 돼. 올라가야 돼. 빠지면 안 돼. 곤란해. 빠지면 손절 3번 했습니다. 오늘 손절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치고 가자. 여기 단기 저항인데 여기를 빡 땡겨 올리면 90 이상 가고 그러면 완전 땡큐지. 완전 땡큐 가능성 있지. 가능성 있어 지금. 말자.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벗어났으니까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좀 잘 해나가야 돼. 될 수 있는 대로 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잘 풀리는 거거든요. 야, 여기 5일선 못 넘어가고 있어 지금. 잘 여기 21선이 지금이니까. 근데 빵 치면 올라가는 거거든. 노리고 있어요 지금. 공방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쳐져도 여기서 추가해서 빠져나오겠다는 지금 미리 생각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한 번밖에 안 터치 안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 아주 오랫동안 봐온 결과 이렇게 돌파하면 바로 안 까지고 여기 지지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 아까 여기 손절한 이유가 그거야. 강하게 팍 가야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손절하니까 밑으로 쭉 빠지잖아. 다시 사놓고 진짜 안 준다 이거. 이거는 대놓습니다 이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바다닥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대놓습니다 그냥. 장대 양봉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수동으로 전환. 장대 양봉이니까. 에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내가 안 되는데. 야 민행아, 넌 데이트도 안 하냐? 금요일인데 집에서 이거 보고 있어. 참. 남친이 저기 어디 멀리 가 있어? 터지면 안 되는데. 내일 보기로 했다. 이것도 멈추는 이유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여기 볼린저 밴드거든.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가 90% 안에 여기서 노는 게 90% 아니에요. 한번 딱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럼 여기 위로 딱 치고 올라가는데. 그럼
좋은데.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힘들게 하지? 아까 저저녁에 되게 잠 오더니 이제 좀 멀쩡히 찔렀다가 다시 또 잠 올라 그런다. 하나 체결됐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끊고 치워야 되겠어. 이제 진짜 고마합니다. 64만원 벌었어요. 64만원 벌고 고마합니다. 괜히 들이댔다가 괜히 잠깐만요. 들이댔다가 괜히 안돼. 기분 좋게 잘 수 있겠네. 자, 종목 상담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편안하게 종목 상담합시다. 잠깐만 한번 끊고요. 잠깐만요. 이제 1당 했어요. 1당보다 초과했으니까 한번 끊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크루드 오일 분봉 매매를 가지고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6승 1패로 오늘 주말 그래도 좀 마무리 잘 했다는 소식 알려드리고,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이론과 실전을 같이 할 수 있다. 잘 해나가고 있다. 트레이닝 충분히 여러분들께 잘 시킬 자신 있다. 돈 벌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카페에서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검색하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잠깐 끊었다 갈 텐데 종목 상담 있으면 올려주시고 없으면 그냥 조금 이야기하다가 그만둘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